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 또 하나의 사인의 시그널로 챙겨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주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에 긍정적이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긍정적이었던 경제 지표와 또 호실적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시장이 자신감을 얻어갔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리세션인 아래 공포에서 안도의 한숨으로 정말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9% 기록을 했었죠.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올해 3월만 하더라도 3.5%에 있었는데 이번 7월에는 2.9%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던 2%대 인플레이션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1%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4%를 웃도는 모습이 나왔는데 인플레가 잡혀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금리, 고인플레 상황이 지속돼서 소매 판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도 좋아지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들도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 자체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부각됐던 한 주였고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데이터가 긍정적이게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아래 공포가 아닌 골디락스 내러티브에 중심을 두고 있고 그 결과로는 위험자산의 랠리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과 S&P 각각 주간 단위로 3% 그리고 5%의 지수 상승을 보였고요. 이 정도 폭은 작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냈던 한 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주요 이벤트들, 이슈들을 다시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이 세 날짜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7월에 먼저 진행했던 FOMC 의사록 21일 현지 시간으로 공개가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2일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잭슨홀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될 것 같은데요. 24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존 주택 판매나 신규 주택 판매 또한 수치가 공개가 되는데 또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되겠죠. 오후 11시에 국내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난주에 주요 경제 지표를 모두 확인하고 넘어온 만큼 이번 주 자체는 경제 지표 데이터 자체는 가벼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초점은 더욱더 잭슨홀 미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잭슨홀 미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이라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미팅이라고 해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미국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에 이 와이오밍주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회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40개국의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이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고요. 이렇게 지역의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연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골 마을에서 진행하는 경제회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잭슨홀 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파급력을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실제 과거 사례들을 놓고 보더라도 이 잭슨홀 미팅의 중요도를 체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2005년에 라구람 란자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요론이 지나치게 증가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실제 2008년에는 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바 있었습니다. 또 2010년에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책으로 양적 완화 그리고 제로금리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요. 해당 발언 덕분에 경제 불황의 극복에 일조를 했다라는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잭슨 홀 미팅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일정을 통해서 짚어드렸던 대로 22일에서 24일까지 진행이 되고 한국 시간으로 23일 밤 11시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열리는 잭슨 홀 미팅을 놓고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던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금 금리를 낮출 필요성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로 인해서 시장의 우려는 해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5BP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무게를 실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 의견을 보면은 다음 일자리 보고서에서 또 다른 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남은 회의에서 연준이 25BP씩 세 번씩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제한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금리 인하에 동일하게 무게를 실기도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예측들입니다. UBS 쪽을 보면은 일단 질서 있는 철회에 관한 사례를 파월 의장에 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질서 있는 철회란 50BP가 아닌 25BP 인하를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확고히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ING 같은 경우는 반대로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입장을 취합해서 조금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전반적으로 9월 금리 인하 50BP보다는 25BP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전망치는 어떠할까요? CME FedWatch Tool에 따른 이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0.25%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에 현재 75%가 투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50BP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25%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블랙 먼데이가 연출됐던 지지난주를 생각해 봤을 때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의 수치는 80%까지 올라와 있었던 상황인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긍정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일단은 빅컷이 아닌 0.25%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시장은 크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시그널을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까지 주요 지표들 그리고 연준 총장, 이 은행 연은 총재들의 발언까지 함께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